와, 오셨습니까? 세상에, 부산에서 여기까지. 아유. 찬순이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여기 신입생도 계시네, 신입생.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와, 부산에서 오셨어요. 아이고. 어, 무거워, 어, 무거워. 부산 찬스방, 부산 찬스방, 버스가 왔습니다. 와, 찬스님들은 뒷모습이 더 아름다워요. 지금, 도레미 파! 순서대로 가고 계시, 지금, 키 순서대로 가시고. 안녕하세요. 아우, 세상에, 나눔 중이시네요. 아이고. 이렇게 남자 찬스님 로즈골드 잘 어울리시네. 세치기 하세요. 몸이 꾸준하신 분은. 지금 로또 찬스에서 나눔을 하고 계십니다. 로또 찬스 오늘 나눔을 하고 계십니다. 와, 떡이다. 와, 떡.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대구 찬사람들 방. 오! 와! 대구 찬사람들 방에서 이렇게 또 떡 나눔을 하고 계십니다. 와, 지금 대구 찬 사람들 방에서 떡하고 물하고 나눔하고 계시고요. 대구 로또 찬스에서 지금 굿즈 나눔을 하고 계십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와. 찬스님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네. 와,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찬스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와, 오늘 확실히 대구라 이렇게 나눔도 되게 푸짐하네요. 아, 서울 찬투방. 이번에 새로 나온 버스래요. 이번에 새로 나온 버스입니다. 서울 찬투방 버스가 왔습니다. 네, 이번에 아, 제가 지금 충격받았습니다. 영스타 아줌마. 와. 아니, 새로운 버스를 타고 오셨네. 와, 예, 이뻐요. 너무 이쁘지? 이쁘게 잘하셨네. 사진이, 저쪽 사진도 더 이쁘던데. 와, 눈에 확 들어온다. 와, 버스를 너무 이쁘게 하셨네요. 와. 서울 찬투방! 찬스님 왜 인상 써? 올려놨다. 로또 많이 올려놨다. 아, 예, 감사합니다. 대구 로또 찬스에서 이렇게 부채 나눔을 하고 계십니다. 같이 나눠가야지. 필요하시면 가져가고, 안 필요하면 안 가져가. 아, 부채만 필요하시면 부채만 가져가시네. 이번에는 부채가 오늘 부채 속에 딱 좋은 날이다. 예. 부채 잘했다. 와, 여기 대구 로또 찬스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확실히 대구라 푸짐합니다. 나눔이. 나눔이 바로 푸짐합니다. 우리는 막 뿌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뿌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뿌립니다. 맞네. 우리 가수님보다 더 예쁘면 부채 두 개. 아, 진짜? 아우. 힘들 거예요. 아우. 예.
커피차를 찍으실 거예요. 아니 네. 아까 갔다 왔는데 네. 이게 안 받을게요 간다. 뭐야 세상에 이거는 이건 레몬이고 네. 여기는 레몬이고 아 이건 그거다 이게 자몽 이거 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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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레몬이다 레몬은 충분히 나 그래 내가 아까 배울게 아까 뭐 봤지? 여기 스티커 붙어 있는 것도 처음 봤네요. 오. 아니, 떡 받았는데 해 주는 거야? 약간 보여. 우와. 대박. 아. 떡 나눔은 이틀간 계속됩니다. 오, 잔스님 이쁘시네요. 대구 독특한 누나. 대구 독특한 누나 등장이요. 사랑합니다. 대구 독특한 누나들 등장이요. 모델들. 와, 여기 두 분은 세상에 이런 일이 한번 나와야 되는데. 안 그래도 많이 나오지만 우와 아유 아무튼 특이하십니다. 아니 근데 여쪽에 있는 찬스님 저렇게 얼굴도 쪼만한데 왜 이렇게 크게 찍어갖고 내보내요. 얼굴이 넙대대 한 줄 알았어. 화이팅 오늘 밤새도록 화이팅. 아이 사람 나와. 와 찬스님이 이렇게 또 직접 만들어 오셨대요. 대구 찬또배기 대구 톡방 찬또배기 대구 톡방 찬스님이 또 이렇게 직접 이렇게 또 만들어 오셨대요. 와 지금 이렇게 부채 나눔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와 많이 준비하셨네요. 3시 반부터 3시부터 나눔을 하신다고 하니까. 조기에 품절됐습니다. 서둘러주세요. 사장님들. 아까 부채를 봤는데 부채가 너무 특이하고 예쁘더라고요. 저도 이따가 부채를 받기 위해 줄을 서겠습니다. 와 너만 사랑해. 찬또배기 대구톡방에서 이렇게 부채를 준비하셨는데요. 3시부터 나눔을 한다고 합니다. 3시부터 이렇게 부채를 나눔한다고 하십니다. 근데 부채가 엄청 특이하고 예쁘네요. 와 이거 안 받으시면 후회할 것 같아요. 부채가 너무 독특하고 예쁩니다. 엄청 얼굴 크게 나오고 부채가 되게 시원시원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와, 3시부터 나눔한다고 합니다. 안 받으시면 후회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기에 품절될 수 있습니다. 서둘러주세요. 입니다. 와 엄청난 긴 줄. 와 엄청난. 어 전주 찬스님도 오셨습니다. 지금 반갑습니다. 부채를 받기 위해 서 계십니다. 뚫을 서시오. 와 엄청난 긴 줄. 지금 부채 나눔을 위해서 지금 줄을 서 계십니다. 와 엄청난 지금 찬스님들. 빨리 와! 빨리 와! 우와 버스가 많이 왔네요. 여기는 대전 충청방에서 오셨네요. 내 손을 잡아주세요.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요.
와, 지금 버스가 전국에서 지금 전국에서 많이 왔습니다. 하늘 여행. 와, 이렇게 버스가 많이 왔습니다. 버스가 많이 왔습니다. 경기 찬스. 새로, 이번에 새로 한 랩핑 버스입니다. 오, 색깔도 예쁘고 잘하셨네요. 와, 이번에 경기 찬스. 새로 한 랩핑 버스입니다. 와, 찬스님들이 지금 안에서 손 흔들고 계십니다. 와, 경기 찬스. 이번에 새로 한 랩핑 버스 왔습니다. 오! 와, 버스 예쁘게 잘 하셨네요. 경기 찬스 랩핑 버스입니다. 오! 인생과 함께 있다면 내 인생은 명작이다. 오늘 사진 찍고 싶었는데? 와. 와, 경기 찬스 버스가 왔습니다. 경기 찬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와, 새로운 랩핑 버스가 왔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지금 여기 나눔 현장은 지금 엄청난 찬스님들이 지금 나눔 현장에 모이고 계십니다. 김조 찍었어야 되는데. 어? 와, 사랑합니다. 네, 와, 하남에서 오셨죠? 네. 와, 멀리서 오셨네요. 네. 방주도 가고 하룻밤 자고. 와. 야, 세상에 전국팔도 다 다니시잖아. 네. 와. 늘 현장 가시면 저희 영수타 미디어 또 잘 챙겨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파이팅. 와, 또 여기 새로운 버스가 왔네요. 여기 랩핑 버스는 어딜까요? 와, 경기 찬스 랩핑 버스가 이번에 또 새로 했다고 했는데 새로운 랩핑 버스가 왔습니다. 경기 찬스. 경기 찬스 랩핑 버스. 경기 찬스 새로 이번에 한 랩핑 버스입니다. 와, 경기 찬스 랩핑 버스 이번에 새로 한 새로운 어머, 안녕하세요. 새로운 랩핑 버스입니다. 이번에 새로 하셨대요. 어, 안녕하세요 아버님. 와, 새로운 랩핑 버스입니다. 그게 없어요. 아와, 와, 이거 이번에 새로 했대. 이번에 그러니까 처음으로 경기 찬스에서 이렇게 랩핑 버스가 탄생했습니다. 오, 잘했네요. 와, 버스 잘했네요. 와, 경기 찬스 랩핑 버스입니다. 대구 로또 찬스 버스가. 와, 대구 로또 찬스 버스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셔틀을 하고 계십니다. 셔틀 버스. 셔틀 버스. 오늘 마지막 셔틀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셔틀입니다. 여기 나눔 현장이 인기 폭발입니다.
아, 아 저거네 저거. 어, 요거네, 아, 요거네 요거. 내일 덕분 해준다. 내일 내일. 언니, 너무 좋다. 아니야, 부산은 왜 이렇게 많이. 와, 이거는 내일 일요일 겁니다. 일요일 부채입니다. 산토백이 대구 톡방에서 내일 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요 부채 받고 싶은 분들은 내일 또 오세요. 경기 찬스 이번에 새로 하신 랩핑 버스입니다. 로즈골드 버스입니다. 360월 그대가 나의 꽃다운 날. 와, 2,000원 경기 찬스 2024 2,000원 콘서트 참가 서울 앵콜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 12월 13일 14, 15 티켓 예매처 예스24 티켓 와 이렇게 서울 앵콜 콘서트 홍보 이렇게 둘이 뒤에 버스에 또 이렇게 센스 있으시네요. 뒤에 또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경기 찬스 랩핑 버스입니다.